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네, 오늘은 팔도 비빔면을 먹어볼 건데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소스를 따야겠죠. 네, 두봉 끓였습니다. 네, 팔도 비빔면 두봉 끓였고, 자, 한번 먹어봅시다. 특히 이 사과 소스가 정말 환상적이죠? 아, 그리고 이렇게 떡갈비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떡갈비. 짜잔. 따란. 떡갈비도 같이 먹도록 합시다. 자, 그럼 비벼줄게요. 비빌 때 의외로 그 짜장면 비비는 패턴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비는 거. 이게 조금 더잘 비벼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이렇게 비빔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짜장면 비비듯이 비비니까 좀 고루고루 잘 비벼지는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잘 비벼지더라고, 은근히. 생각 의외로 잘 비벼져요. 맛나겠는데. 자, 그럼 맛있게 먹어봅시다. 자, 나름 잘 비벼졌죠. 자, 팔도 비빔면입니다. 어떠세요? 의외로 잘 비벼졌죠? 네, 잘 비벼지더라고. 자, 한번 그럼 먹어보도록 합시다. 네, 두봉 끓였어요. 비빔면은 두봉 정도는 끓여야지 또 맛이 나기 때문에. 맛있네. 역시 출출할 때는 비빔면이 왔다죠? 우리 그러면 떡갈비도 한번 먹어볼까요? 자, 따란. 어우, 행복하다. 딱 이거지. 아, 그리고 하이퍼 무적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그 건전지를 갈아야 되는데, 건전지를 구입해가지고 바로 갈아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건전지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건전지를 좀 교체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배터리가 방전된 건전지 낀 가셔트가 조금 있어요. 이게 조금 오래됐다 보니까 솔직히 구매한 지좀 됐죠.
이게 빌드 제품 전에 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건전지가 오래된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그제이드가 빌드 출시하기 이전에 출시했던 라이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없는 방전된 건전지를 끼고 있는 가샤트가 의외로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교체를 하고 바로 추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팔도 비빔면 먹방입니다. 네. 여러분 반가워요. 아유. 또 이렇게 비빔면만 먹으면 좀 맹숭맹숭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떡갈비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가샤트는 잘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건전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교체한 다음에 추가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따란.
역시 팔도 비빔면은 사랑입니다. 아주 환상적이에요. 우리 팔도 비빔면 비빔장에는 사과 맛 나는 소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팔도 비빔면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아, 정말 그 특유의 소스 향이 정말 맛있게 조화를 이루는 비빔면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빰빰빰빰빰빰빰.